근데 선배님, 선배님 이번에 가을에 선배님 결혼하시지 않습니까? 가을이면 웬만한 웨딩드레스가 선배님 의상보다 다 소박하네. 장윤정은 나랑 결혼해서 더 잘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와, 야, 어머, 진짜 펜트하우스 너무 멋있다. 우와, 야, 어머, 진짜 펜트하우스 이게 멋있다. 여기가 군탑방 전원주택입니다. 그게 아니고 너무 멋있는데. 오, 비그쳤다. 진짜 펜트하우스 너무 멋있다. 와. 전원주택입니다. 그게 아니고 너무 멋있는데. 오, 비그쳤다. 그럴까요? 이게 뭐야? 이거 일부러 심어놓은 거야? 원래 나는 거야? 이거는 옥자마라고. 아. 나중에 8월 달에 하얀색 꽃이 이쁜 꽃이 피거든요. 아. 야, 우리 여기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응. 와. 예스, 다 됐습니다. 예스, 예스, 예스. 와. 지금 몇 시간 끓인 거야? 야, 이거 거의 엄청 잘 익었어요. 제가 봤어요. 2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와우. 와우! 와, 정구지 마. 야, 여기다 놓을까? 끼고? 예, 예, 끼고 누나. 비닐 장갑. 예. 제가 아예 그냥 해서 그냥 손님이니까 앉아 계십시오. 분해할 수 있어요? 거 봐. 그렇게 그런 게 있어야 된다니까. 야. 아, 됐어. 됐어. 야. 우와! 와우! 아, 야, 큰 회사 샀다. 누나 이거. 어? 이거. 옆에 잘 놓으세요. 데코레이션. 야. 아, 정구지 봐라. 큰 회를 샀어. 그렇지. 야, 그렇지, 이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맛있겠다. 어, 감사합니다. 야, 이거. 어, 저 다리예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은 귀한 손님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먹어도 돼요? 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예술이야. 이거 이거. 장그릇 한 번 주십시오. 오. 예. 여기다 찍어 먹으라고? 오, 이렇게 섞어 갖고 드시면 오케이. 팍 안 찍히고 좋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네. 급하게 나온다고. 급하게 나온다고. 예. 다음에 이제 계속 기다리시고 계셔 가지고 급하게 나오실까 봐. 급하게 줄 서서 오겠네, 또 여기 집에. 네. 오케이. 네. 너무 맛있어. 아. 맛있어요? 야. 엄청 부드러워졌어. 엄청 크네요. 먹어도 돼요? 누나. 토종닭 이렇게 부드러운 거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잘 고르셨나? 야, 근데 이거 토종닭 아까 엄청 컸는데 이거 엄청 부드러워졌어. 엄청 크네요. 색깔이 너무 좋아.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요?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또 맥주 한 잔 또 먹어야죠, 누나. 너무 뻥같지? 입맛 없었다는 아니, 선생님 이거 한번 드십시오. 와, 부추에 싸가지고 선배님. 오. 아, 그건 뭐예요? 이거 뭐예요? 맛있나요? 여기요. 네, 이름 있어요. 이거? 그 군탑방에서 유행하는 네. 그 부추 감은 닭가슴살이라고 신제품입니다. 맛있어. 와, 이거. 아, 박군한테 밥을 다 얻어 먹구나 이거 무슨. 아, 감격스럽다, 박구나. 누나, 이거 한 번 주실게요. 그 소스, 소스. 군탑방 앞으로 자주 애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 삼촌 일 잘하시네. 좋은 놈으로 샀네. 우리 박구님 또, 어? 유난을 또 생각한다고. 아니, 요거를. 야, 닭이 뼈가 이만하네. 이거 얘 타조니? 아, 무슨 닭 뼈가 이만해? 다리 기네네, 얘가. 농다리래. 야, 나 요새 입맛 없었는데. 너무 뻥같지? 입맛 없었다는. 감사합니다. 이 군탑방을 찾아주셔가지고 노출한 곳에 이렇게 또. 아, 근데 선배님, 선배님 이번에 가을에 선배님 결혼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왜 남의 얘기라든지. 아, 선배님 가을에 결혼하시는데 프로포즈를 공식적으로 상동이랑 저랑 맞아. 프로포즈를 하는데 제가 노래를 불렀거든요. 상동이랑 저랑. 울었어. 아~ 같이. 선배님. 정말 아름답다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고마웠어 진짜. 네. 울었어. 어머나. 프로포즈를 하는데 저희를 요청을 하신 거예요. 어머. 두 분이서 네. 웨딩 드레스를 불러주는데. 네. 어머나. 감동해가지고. 그 같이 사신 지 좀 되셨잖아요. 한 사는 지 한 7년 정도. 근데 그게 아. 결혼 같이 사셨는데도 결혼한다니까 또 마음이 달라요? 전혀. 전혀 달라. 그래요? 굉장히 무거워. 가벼운 게 아니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이랑 법적으로 인정받는 거잖아. 그게 남들이 다 부부라고 인정을 하는 거니까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고. 근데 되게 오랫동안 이제 교제하시고 그리고 또 이게 같이 또 오랫동안 함께 하셨잖아요. 싸우고 그런 적은 거의 없습니까? 초창기 싸웠어요. 처음에. 근데 싸울 때 선배님은 워낙 쿨한 성격이라 가지고 싸울 때 싸워도 그냥 그때 빡 하고 그 돌아서면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일단은 집을 나가야 돼. 아,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야 돼, 일단은. 같이 있으면 응. 화가 쌓여도 안 돼? 응, 안 돼. 어머나, 어머나. 응. 일단은 보기 싫어, 싸울 때는. 일단은 집을 나가야 돼. 아, 그거 얘기해주세요, 그거. 잠수 탔던 거, 집 나가가지고. 어떤 거 누나? 잠수를 탔었어. 한 번 탔었어. 동남아... 며칠 동안? 일주일? 응. 와... 세다. 일주일이면 세다. 쓰이지? 진짜 없어지려고 그랬어. 전화도 아무것도 안 받고 꺼놓고. 근데 진짜 무서운, 무서운 스타일. 한 번 화가 나면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화나면 그냥 와... 근데 난 이상하게 화가 나면 같이 차를 타다가 또 내려버려요. 또 내려버려요. 정말 네? 어디에 어디에 아니 길이고 그게 고속도로면 어쩌라고 고속도로 가양 아, 고속도로는 이제 생각해봐야 할 텐데 아. 보통 시내 이런 데서 내려버려 이상하게 같이 안 뭐 있고 싶지가 않아 그냥 막 커져버리시는구나 기분 딱 나쁘면은 바로 그냥 나가버려 나는 와. 근데 얼굴이 알려진 건 주고 나가서 어디서 뭐 하세요? 그러니까 얼굴이 알려졌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내가 편한 게 화장을 내가 너무 잘하는지 화장 안 하면 몰라 진짜요? 어, 화장 안 하면 모르고 또 저기 머리도 또 틀리고 하니까 사람이 아무도 몰라 그게 너무 좋아 준비는 잘 돼가고 계세요 근데? 따로 한 건 없고 웨딩드레스는? 웨딩드레스는 한번 입고 싶은데 맞췄어요 그거는? 아니 아직 그것도 아니, 안 맞추고요? 그건 아직 빨리 해야 되는 가을에는 가을이면 웬만한 웨딩드레스가 선배님 의상보다 다 소박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웬만한 화장이 웨딩보다 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러네. 내일의 행사가 결혼식인 거야. 맞아. 맞아. 정말 정말. 어제 부산 가서 행사하고, 그러니까, 행사하고 왔는데. 오늘은 결혼식 가서 행사하는 그런 느낌이야. 네, 경환이 형 요즘에 많이 친해졌잖아요. 경환이 형 저번에 보니까 방송에서 그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장윤정은 나랑 결혼해서 더 잘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랑 결혼해서 더 잘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웃어줄게, 그 반대로. 내가 대신 웃어줄게. 두 글자만 얘기할게. 지는! 지는! 참나. 야, 나는... 아유, 내... 그리고 경환이 형이 방송 보면 저 하영이 팬이잖아요, 제가. 너무 이쁘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애들도 나 닮아서 이쁘다고. 아, 우리 애들도 나 닮아서 이쁘다고. 그래. 뭐 그렇게 해서 속이 후련하다면 뭐. 아까 하영이가 성질 부를 때만 지 엄마 닮았대. 성아 씨가 성질을 낼 때는 지 엄마 닮았다고. 그러든지 말든지 뭐.